저는 지금 저희 집 현관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장을 열면 저희 네 식구 신발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손소독제를 걸어두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압축봉을 걸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캔들이에요. 왜 캔들 여기 두었냐면, 이렇게 심지가 다 돼서 더 이상 심지를 태울 수 없는 캔들을 이렇게 저는 신발장에 이렇게 두었거든요. 캔들을 둔 이유는 잡내도 없애고, 이렇게 좀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해야 되나, 신발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발향이 다 떨어진 이런 디퓨저 같은 것도 그냥 버리지 않고 신발장에 두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신발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 신발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진짜 잡동사니 되겠죠. 이렇게 뭐 신랑 자전거 안장, 구두 뭐라고 해야 되지? 구두 바지?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런 목장갑 이런 것도 이렇게 두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이런 줄넘기 같은 것도 그냥 여기에 쑤셔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잘돼 있는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항상 빈 공간을 두고 여백을 두면서 정리를 잘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3년 전부터 되게 좋아서 계속 꾸준하게 구입을 하고 있는 디퓨저인데 발향이 되게 진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하게 숲속 향이 나거든요. 제가 이거 구입처 편집하면서 제가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집은 4베이 구조 33평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인 집입니다. 여기 중문을 열고 바로 보이는 이쪽 공간이 저희 큰딸 방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햇빛도 되게 잘 드는 남향 구조고요. 전체적으로 집이 되게 환해요. 따뜻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리모델링을 살짝 하고 들어왔는데 도배,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필름 작업을 하고 들어왔어요. 화이트를 베이스로 우드와 초록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 책상은 일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룸에서 이거를 이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의자는 시디즈 제품이에요. 시디즈 제품이고, 지금 초등학교 언니가 초등학교 언니아가 사용하기에는 아주 딱인 책상과 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은 저희 큰딸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저금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금통을 귀여운 걸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약간 인테리어 효과? 인테리어 효과도 줄수 있게 일부러 이런 스누피 저금통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보셨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준 엄마표 핸드메이드 조명입니다. 너무 예쁘죠? 귀엽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딸 아이의 방은 이렇게 약간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날수 있게 제가 꾸며주기만 했어요. 전체적인 정리는 저희 딸이 스스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청소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자잔. 또 옆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짜잔. 이렇게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고, 침대는 까사미아 제품이거든요. 여기가 옷 서랍이에요. 이렇게 한 칸, 두 칸, 두 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큰 딸, 여기는 작은 딸. 옷을 넣고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간의 옷들이 제 기능을 해주면서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침대 및 서랍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슉 하고 넣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보시는 공간은 이쪽은 그 아파트 자체에서 있었던 수납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칸은 이불장. 그리고 이쪽은 책장이에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장에 뭐 뭐도 없어요. 넣을 게 없더라고요. 정말 저희 집은 굳이 넣을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큰 덩어리로 된 이런 장난감들 있죠?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을 열면 짜자잔 쭉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 위에는 뭐 저희 그 웨딩 앨범, 여기는 아이들 성장 앨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삭 사진 앨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칸에는 자주 읽지 않는 책들 있죠. 자주 읽지 않는 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을 이제 조금 추려가지고 비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읽지 않는 책을 여기 선반장에 책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노트북, 6년 된 노트북. 그 다음 이 칸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이렇게 보드게임 장난감, 뭐 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칸에는 이제 이렇게 퍼즐. 저희 애들은 이렇게 퍼즐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 조각을 이렇게 바구니에 두고 정리해서 수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찬가지로 퍼즐이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는 거의 아이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공간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불장이 있습니다. 짜자잔! 저희 집 전체적인 이불이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네, 많이 줄여서 이 정도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계절 용품 있죠? 뭐 계절을 지난 뭐 그런 것을 넣어놓는 서랍. 아우, 근데 지금 아우 이쪽 집이 생각했던 것보다 서랍 상태들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빡빡해. 이치! 들어가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들 여름 옷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거의 비움을 기다리고 있는 옷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옷장 서랍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비현실적으로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짜잔! 짜잔! 자, 이번에는 가운데 방, 저희 큰딸 방 옆에 있는 가운데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따, 따다다다. 여기는 저희 그 작은 딸 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별거 없어요. 기존에 사용했었던 가구들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고요. 이렇게 아이 주방놀이. 주방놀이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이 의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예전 집에 그 옷방에 있었던 이 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는 저의 신혼살림이었어요. 신혼살림이었는데 가구가 쓸모가 많아가지고 버릴 수 없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 가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 이 바구니에 저희 부부 속옷과 양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 저의 위생용품들 있죠? 위생용품과 아이가 아직 밤길을 떼지 못해가지고 기저귀가 있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모자가 들어있습니다. 모자를 이렇게 수납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가습기, 제니퍼룸에서 구매했고요. 제니퍼룸 가습기, 그 다음에 이거는 룸스프레이. 되게 좋아요. 되게 냄새 좋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에 칙칙칙칙 뿌려주고 있습니다. 룸스프레이, 그 다음에 이건 아이들 로션,
그냥 장바구니예요. 장바구니인데 여기에 뭐 저희 딸들이 소꿉놀이 할 때도 쓰고 있고, 제가 뭐 도서관 갈 때도 쓰고 있고, 장 보러 갔을 때도 사용하고 있고, 여름에는 뭐 여기에 물놀이 용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한 6년 된 것 같은데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가구들로 이렇게 공간을 꾸며줘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에서 사용했었던 책장을 그대로 이쪽 방에 가지고 들어왔었고, 이번에 이렇게 러그를 하나 저희 구독자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짜자잔,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거실 매트에 이 러그만 살포시 얹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최대한 그런 느낌으로 꾸미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꾸미고 싶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블라인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집에서는 아이들 방에 핑크색 계열로 콤비 블라인드를 썼는데, 이번에는 뭔가 깨끗하고 좀 따뜻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다 했잖아요. 트리플 쉐이드? 그 블라인드거든요. 그 블라인드가 우드 블라인드 같은 느낌이 나면서 조금 차분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워요. 콤비 블라인드를 했었다면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은데, 트리플 쉐이드 하얀색 블라인드를 맞추고 나서 되게 그 공간이 조금 더 제가 마음에 들게 이렇게 가꾸어진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이렇게 짜잔, 이제 저희 아이들 방을 짜잔 나가볼게요. 짜잔, 이번엔 거실입니다. 지금 시각이 보니까 오, 4시가 돼가고 있네요. 네, 4시인데도 되게 햇빛이 오래 잘 들고 있죠. 남향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 거실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따뜻하죠? 따뜻함이 여러분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실도 천천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소파를 바꾸게 되었는데, 2년 전부터 패브릭 소파를 계속 바꿔보려고 검색을 했었는데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소파들밖에 없어서 되게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계기로 소파를 정말 바꿔야 돼가지고 이번에 소파를 구입을 했거든요. 바이헤이데이라는 브랜드 소파고요. 저는 인스타그램 공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었어요. 색깔은 오트밀 색깔이고요. 이 소파의 가장 예쁜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다리 보이시죠? 다리가 우드여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 상품 조건에 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파가 색깔도 너무너무 예쁜데,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 이게 되게 패브릭 소재 자체가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저희도 아이를 두 명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묻히거나 뭐 이렇게 볼펜으로 긋거나 뭐 색연필로 이렇게 낙서 같은 걸 이제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모르고. 그런데도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샤샤샤샤샤샤샤 지우니까 또 잘 지워지더라고요. 예쁘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성인 남자가 눕기에는 조금 짧은 감이 있어요. 길이감이. 그리고 등받이가 조금, 얘가 낮은 편이거든요. 등받이가 조금 낮은 편이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폭신한, 약간 뭐 내 몸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보다 그냥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찌됐든 들어눕고 싶은 사람에게는 비추하는 그런 소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랑분들이 키가 170이 넘어가신다면 싫어하실 거예요, 보통. 저희 집은 소파를 거의 앉아있는 기능보다는 이렇게 조금 등받이 역할을 많이 해서 저는 이런 소파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고요. 너무 만족스러운 살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리모컨을 두고 있습니다. 저 아무튼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 소파가 너무 예쁘죠? 약간 그 버섯 스탠드라고 해야 되나? 스탠드를 너무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계속 검색을 해보다가 이 물건을 발견했는데 15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예뻐요. 지금 불을 켤 수가 없어서 보여드릴 순 없는데 되게 아담하면서도 앙증맞으면서도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스탠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그 에어컨 이번에 커버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씌워뒀고요. 그리고 이쪽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커튼을 네, 시공을 해가지고 짜자잔 이렇게 네, 차분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튼도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 거실 테이블이거든요. 영상에서 되게 많이 보셨죠? 이 거실 테이블도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튼튼하고 보면은 뭐 좀 오래 써가지고 이렇게 얼룩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계속 써야 되는 가구 중에 하나입니다. 짜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짜자자자짠. 저희 집에 본의 아니게 새로 들어온 살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V예요. 저희가 이사를 오면 업체에서 TV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스크래치를 좀 내셨더라고요. 충돌이 있었는지. 그런데 저희 집 TV가 10년 좀 넘게 써다 보니까 장고장이 조금 하나씩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올 때 TV를 우선 달아보고 TV가 고장이 나면 그때 새 TV를 사자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마침 또 예, TV를 사라는 신이 계셨는지 TV가 이렇게 고장이 나주셨습니다. 이삿짐 센터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가구와 가전은 전적으로 저에게 일임을 하셨거든요. 신랑이 제 취향에 무조건 오케이를 하기로 해줘가지고 여기 보면은 삼성 더 프레임 제품이에요. TV를 고른 1순위가 뭐냐면 바로 이 우드 프레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이제 골랐거든요. 약간 액자 느낌이 나는 그런 TV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꽂혀버렸어요. 이거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떼지더라고요. 아유 잘 안 떼지는데 어찌됐든 이게 자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저는 우드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재질에 이렇게 프레임을 TV 브라운관에 이렇게 부착을 시키는 네, 그런 TV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 히터 이번에 작년이구나. 네, 작년에 전기 히터 구입을 했어가지고 요것도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집 주방의 모습입니다.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33평 구조부터는 이렇게 아일랜드 장이 있는 약간 좀 넓고 잘 빠진 구조의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인테리어 필름만 붙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식탁등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조금 이런 좀 차분한 느낌의 네, 이런 포인트 등을 달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화이트해요. 그리고 화이트한 대신 약간 우드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타원형 6인용 식탁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자 있죠. 나무 의자 또 여기도 나무 의자 그다음에 여기도 나무 의자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은 제가 중고로 팔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자만 이렇게
기존에 사용했었던 저희 원형 테이블에 있었던 의자만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예쁘죠?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원목 식탁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저는 약간 그 화이트한 그런 느낌의 가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목 식탁을 사는 대신에 의자를 원목으로 포인트로 줘보자 해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만족스러운 의자가 뭐냐면 바로 이 의자예요. 진짜 앉아본 사람들이 이 의자만 앉고 싶어 할 정도로 너무너무 편하고 여기 방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의자 방석의 재질이 약간 라탄 재질인데 되게 튼튼해요. 되게 짱짱하고 그리고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의자 네, 톤체어 ST 제품인데 저는 편하거든요? 저는 편한데 사람들은 오래 앉아있으면 되게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특히 하체가 조금 크신 분들은 되게 이 의자를 불편하십니다. 저는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의자. 이 의자도 저렴하면서 굉장히 편해요.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거든요? 모양도 쉐입도 되게 예쁘게 잘 빠졌고 되게 편해서 이 의자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비싸진 않아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쇼핑이 되었어요.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쪽이 뭔가로 채워져 있으면 집이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의 물건으로만 이렇게 채워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까 저희 딸 방에서 봤던 그런 스마일 올해 구입했던 달력 달력, 탁상 달력 이렇게 올려놓아서 뭔가 포인트로 이렇게 꾸며주었고요. 그 다음에 짜잔, 저희 가족 액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책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지금 자주 저희 부부가 읽고 있는 책들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바로 식탁에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을 짜서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콘센트 커버예요. 플러그 트럭인가? 그렇다네요 이름이. 다리도 이렇게 우드로 돼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우선 저는 이렇게 오브제로 사용하다가 다른 공간에서 이 아이를 쓰려고 지금 이렇게 두었어요. 너무 예쁘죠? 귀엽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필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도 마찬가지로 거실과 주방이 조금 깨끗하면서도 단정하면서도 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전체적인 색깔 통일을 좀 많이 맞췄어요. 전체적인 색깔 통일을 많이 맞췄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집 주방은 이런 모습입니다. 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저희 전집에서 저희 딸이 키웠던 학교에서 키웠던 화분을 그냥 포인트로 인테리어 포인트로 쓰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그냥 뭐 또 너무 비인간적이죠. 너무 비인간적인 공간입니다.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네. 짜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으면요, 저희 신랑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일리 커피 머신을 사주었습니다. 너무 짱 일리 커피맛 짱. 진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드래 캔들 워머입니다. 캔들 워머인데 캔들을 자주 키워놓으시는 분들은 캔들 워머를 꼭 추천할게요. 캔들의 이 발향 자체도 되게 심지를 태울 때보다 더 좋고 캔들이 굉장히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그을름도 잘 안 생기고 너무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는데 세레스홈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죠? 베이지와 우드의 만남. 짱입니다. 그래서 그냥 올려둘 거는 딱히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사용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부장이 이렇게 많아요. 집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쭉 다 상부장이에요. 다 상부장이고 다 상부장인데 저는 딱 지금 상부장에서 이 공간만 쓰고 있습니다. 예, 컵만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와인잔도 있고 맥주잔도 있고 물컵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커피잔, 손님을 위한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장을 되게 이제 사용할 일이 적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들어오면서 상부장을 철거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4일 동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견적도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부장도 필름만 입혀서 뭐 구조 변경 없이 이런 식으로 네, 기존에 있었던 살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쫙 열면 저희 식료품 창고 네, 이렇게 이쪽도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제일 윗칸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물건을 넣지 않는다. 저희 철칙이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일이 커피 머신을 샀더니 이렇게 사은품으로 줬던 캡슐들 여기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전자레인지 네, 이렇게 있고 이제 하부장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부장에는 이쪽 칸에는 이렇게 후라이팬과 냄비들을 이렇게 수납하고 있고요. 이렇게 도마와 이렇게 네, 뭐 퐁퐁들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에어프라이기와 김치통, 그다음에 이렇게 멀티탭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하고 있고요. 다음에 휴대용 인덕션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짜잔, 아우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죠. 네, 저기 안에도 보면은 뭐 이런 뭐 올리고당 같은 거, 간장 같은 거 아직 개봉하기 전 그런 것들 정리하고 있고 플라스틱 정리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정리함에 국수를 넣어두고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네, 스파게티. 스파게티면 있죠. 스파게티면 정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수납함. 저는 이제 스파게티면도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장에 이렇게 서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랍에 저희 그 데일리로 쓰고 있는 저희 가족 데일리로 쓰고 있는 접시와 그릇 뭐 냄비 받침, 티코스터, 종지 그릇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뭐 숟가락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집이 진짜 자주 쓰고 있는 그런 살림들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 손님용 그릇들, 네, 손님용 그릇들, 그다음에 뭐 소주잔. 뭐라고 해야 되지? 삼각 주먹밥 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닐백, 종이 호일, 그다음에 비닐 장갑, 그리고 고무 장갑. 저 이게 여기서 TMI인데 생활 공작소 이 고무 장갑이 되게 짱짱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 장갑 또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키친 타월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밥솥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전기 밥솥을 여기에 두었고 그 밑에는 이렇게 비닐봉지와 이런 뭐 종량제 봉투 있죠? 종량제 봉투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어서 수납하고 있고 여기 있는 빨대들, 일회용품들, 그다음에 이렇게 커피 밖에 나갈 때 들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안 버리고 조금 모아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휴지통인데요. 저희 휴지통이
기존에 4년 정도 쓴 휴지통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휴지통을 샀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많이 사는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뭐 스마트 휴지통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뚜껑을 손으로 안 열고 자기가 센서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가까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휴지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손이 안 닿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센서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근처만 가도 뚜껑이 막 지 혼자서 열려요. 좀 전 이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샀으니 좀 잘 써야죠? 한번 이건 조금 더 써볼게요. 그래서 저희 주방은 뭐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오, 지금도 햇빛 엄청 잘 들어. 집이 겨울인데 너무 따뜻해요. 이렇게 네, 쭉 볼게요. 짜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있죠. 냉장고 옆에가 이제 팬트리입니다. 팬트리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공간과 거의 비슷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취미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이 공간, 이 캔들 재료들, 만들기 재료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캔들 재료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아이들 색연필 같은 걸 여기에 두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종합장 색칠 공부 같은 거 정리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뭐 클레이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좋아해서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두고 있고. 이거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비워야 되는 물건인데 신랑 물건이라서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마스크. 이 공간은 언제쯤 비워질 수 있을까요? 마스크 이렇게 그냥 박스에다가 그대로 넣고 사용하고 있어요. 따로 사진 않고 이렇게 박스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여기 이제 윗칸에는 이제 저희 어른들 마스크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급약통이 이렇게 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에 있고요. 쭉 보면은 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라탄 재료 이렇게 정리해 둔 공간도 있고, 물티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독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제 촬영할 때 쓰는 삼각대들 이런 거 놓고요. 모래놀이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짜잔, 이제 나가볼게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안방이라고 말하지만 뭐 정확히 말하자면 아빠 방입니다. 네, 아빠 방. 네, 아빠 방에 들어왔어요. 신랑 혼자 자는 방이죠. 네, 신랑 혼자 사용하는 방. 이렇게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뭐 별 가구를 두진 않았어요. 그냥 침대 하나만 두고 뭐 공기청정기 화분 하나 두어서 뭔가 포인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저희 침대는 지금 신혼살림으로 계속 가지고 오는 침대고요. 이불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베개 커버와 그 다음에 이불 보시면은 여기 극세사예요. 안쪽은 극세사고 겉에 이 면은 광목천이어서 되게 시원하고 안쪽은 따뜻한 이불입니다. 저는 이불은 딱 한 곳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바로 204홈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서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방에 이번에 커튼을 달게 됐는데, 거실은 쉬폰 커튼이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린넨 느낌이 나는 걸로 이렇게 커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베이직한 이런 색깔의 암막 커튼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진짜 너무 뭐가 없어가지고 안방은. 그래서 안방은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너무 휑하죠. 네, 휑에서 매력인 누구의 집? 네, 미니멀 써니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화장대. 이제 저희 파우더룸이죠. 이게 파우더룸에 화장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 4인 가족의 옷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공간이 조금 전집보다 넉넉해서 저희 4인 가족의 이 옷들이 다 수납이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뭔가 뭐 그냥 정리만 좀 이렇게 잘 해두는,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스레인지 옆쪽에 세탁실이 있거든요. 세탁실 가보면은 뭐 별거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그냥 세탁기, 네, 드럼 세탁기와 건조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제만 이렇게 올려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선반장 옆에 여기 이제 젖은 수건을 걸어서 젖은 수건이 마르면 이제 세탁기로 들어가서 세탁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저희 뭐 쓰레기장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택배 박스에 그냥 재활용 쓰레기를 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담는 역할을 하는 살림에 돈을 투자하고 싶거나 공간을 차지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쪽 벽면에 숨은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짜자자잔짠, 온갖 잡동사니들, 그리고 청소용품들, 그 다음에 교자상들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드레스룸에서 사용했었던 시스템인 거를 한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절 가전들 있죠. 계절 가전들 같은 거를 수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뭐 청소기 뭐 이런 것들. 예. 너무 만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처럼 보일 수 있게 일부러 돛 자체도 흰색으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집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공간은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은 따로 공사를 하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냥 깨끗하게만 살자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하고 있고. 이거 많이 보셨죠? 스퀴지 정말 잘 긁어집니다. 아주 귀여운 스퀴지. 그 다음에 디퓨저 정도만 이렇게 놔두고 깔끔하게 그냥 살고 있어요. 깔끔함을 유지하면서. 네, 이렇게 너무 현실적인 공간이죠?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써니네 새롭게 이사한 집, 온라인 집들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저희 집을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써니의 일상 모습들,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